저녁이에요. 점심에도 삼계탕 먹었는데 제가 엄마 도와줬어요. 착하죠? 후추랑 그 무생제 조금 넣어서 국물이 조금 빨갛고 소금도 넣었어요. 그 간식은 빵빠레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먹기 전에 얘가 녹을 것 같아서 간식부터 먼저 먹을게요. 얘 먹고 얘 먹고 다이어리 꾸미게 하고 좀 놀다가 쉬다가 점심에 제가 주말이라면 되게 오랜만에 잤거든요. 저녁에도 자면 돼서 자기 전에 할 일도 있어.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목걸이 만들게 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아파 그거거든요. 레진으로 만든 건데 여기 뚜껑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잘안 붙어서 접착제로 붙이고 레이스도 말아줬어요. 스티커 붙이고 하면 귀엽고 이쁘게 목걸이 완성될 것 같아서 이거까지 영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브이로그를 많이 못 올렸어요. 몸도 안 좋고 피곤해서. 어쨌든 아이스크림 맛있게 냠냠 먹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을까. 생각 아이스크림 소프트콘 라면은 맛있대요. 아, 아님 말고 말고시계 진행 지렸다. 맛있게 먹을 거고요. 이 아이도 뼈심기 오늘 해주려고요. 재밌겠죠? 예, 조금 신난다. 업체테인저 놀리기. 소소 반개 먹고 마지막 오늘 제 간식이에요. 요거 두개 먹으면 끝.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거 묻은 거 싫어. 이거부터 먹고 이거 먹어야지. 녹는 거 그렇게 쉬운 거 같아. 맛있게 먹을게요. 메로나 금방 다 먹었어요. 와우, 이것만 먹으면 끝? 뜬금없는 TMI지만 저는 비비님의 조또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최애곡이야 진짜. 왜냐면 비비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떠나간 애인에 대해서 그니까 뭐두번 이상은 그 자기가 악플 받으셨던 그, 아 이렇게 말을 더듬어 본인이 악플을 받으셨던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랬었고. 그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번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뮤비는 잔인한데 그전 남친 같은 분이 이제 새로운 여친 생겼는데 다시 찾아와서 막 데이트 폭력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복수하는 내용인데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약간 속이 시원해. 관심 없다는 가사랑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자고 쉬고 자고 쉬고 먹고 쉬고 먹고 자고 도시락 싸고 설거지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하고 자렵니다. 할 것도 좀 하고 만나게 이건 잘 먹을게요. 크림 불편하시죠, 보기? 됐다.